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보호법이냐 해고법이냐 말이 많은 가운데 바로 오늘이죠. 이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 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 중간규모 사업장들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거나 무분별하게 외주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김종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부로 계약을 만료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15명의 비정규직.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생존권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 개혁이 저희같이 이런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하라는 게 새 정부 공기업 개혁입니까? 공기업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일. 김대우 씨와 가족들은 일만 잘하면 회사와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바로 전날에도 장기 계약을 기대하게 하는 복리 후생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공문으로 저희한테 계속 근무 가능 기대성을 가지고 이런 문서를 내려왔는데 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 나 계약 만료되면은 계약 해지 될 거야.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7월 1일부터는 이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국회 통과 당시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 20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실상 정규직 전환. 그리고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작년 7월에 시행됐고 이번 달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후 1년 얼마나 개선됐을까? 겉으로만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호출 근로, 용역 근로, 파견 근로 등 간접 고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애초 이거 시행 의도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를 시키거나 외주 용역화를 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인 이랜드. 작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측은 계산 업무 비정규직 3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귀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내일이 7월 1일인데 올해는 이제 299인 이상 또 적용이 되잖아요. 더 많은 실업자들이 당연히 계약 해지서 거리를 놔둬야겠죠. 코스콤 역시 작년 회사가 비정규직들을 외주업체로 재계약시키려 하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너희들은 하청노조정다다. 이는 코스콤 직원이 아니고 하청 노동자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날리고 진짜. 보통이 다 10년이 넘은 사람들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너희들은 내 식구가 아니다. 태도가 확 달라진 거죠. 이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피해갈 수 있는 간접 고용 형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노동계 요구처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라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파견이나 하도급 같은 간접 고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3년째 정규직으로의 복귀 투쟁을 하고 있는 기륭전자 조합원들.
회사는 파견 회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2005년 집단 해고했습니다. 어제부로 18일째 단식 중인 조합원 윤종희 씨.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왜 주말마다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한 달에 최소 10여 명에서 20여 명, 많게는 4, 50여 명, 이렇게 60명까지 해고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라인 한 라인 관리하는 부조장한테도 뭐 먹을 거 사다 바치고. 부당한 해고. 하지만 회사 측에도 파견 업체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파견 노동자의 삶은 노예적 삶이 아니라 소모품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삶이라서 소모품 나중에 일회용품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번 쓰다 버리는 정도의 물건이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파견 노동자인 그녀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파견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법에 걸리니까.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뭐냐? 결국 해고예요. 정규직은 해고를 함부로 못 시키고 파견 노동자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견 노동자를 대부분 다 고용하고 있죠. 현재 일반적인 작업장에선 파견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제재가 미약해 공공연하게 불법 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이득을 본다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도 이제 귀찮고 뭐 돈 더 드니까 간접 고용으로 더 열악한 노동자로 자꾸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더 모든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부문으로 확장돼서 더 이제 심각한 문제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95년 파견법을 완화한 후 파견 비정규직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본. 2004년 제조업에도 파견 비정규직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파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派遣労働というのは非常に専門的な職業例えば通訳とか翻訳とかそういうふうに雇う側が頼まないと困っちゃうようなそういう代替の効かないですね働く側の方がとても強い立場の職でしかやっちゃいけない業種だったはずなのにこの間99年04年と派遣労働をまあ その無制限に広げてきたわけです。 제조업 파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력 파견 업체들이 낸 광고. 이곳을 거쳐 각 기업으로 파견됩니다. 대중엔 3일, 6일 단위에 날품팔이 파견직도 있다고 합니다. 急に明日から来なくていいですよ。 もしくはまあもうちょっと長くてもう1ヶ月先にいりませんよってことはとても言えませんね。ところが派遣会社であると雇用関係がないためにとても簡単に入れ替えが可能で政府としてもこれは何か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研究会を作っていたんですね。でちょうどその矢先に事件が起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보행자 거리로 유명한 일본 아키하바라. 지난 8일 이곳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20대 남자가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TV와 신문은 연일 속보를 전하고 일본 사회는 이유불문, 대상불문의 묻지마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범인은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全員解雇っていう話を僕らは聞いたんですよね。やっぱり落ち込んでましたね。なんだよ結局俺のつなぎないじゃんかって言ってで大暴れしてたんですよね。で結局はいらないんだろうみたいな。 날품팔이 파견직이었던 그가 사건이 있던 날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는 파견 비정규직들의 처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必要なのは僕ではないだろうと。それは派遣社員がみんな持っている気持ちですね。 일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難しい気がしますけど、 파견 노동자は日本にもいっぱいいるわけだし、自分だけが派遣労働者じゃないので。 なんでだろうみたいなのはありました。僕その日はいなくて来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テレビで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今日本全体がこう格差、経済格差なんかも広がってますんで、病んでるのかなっていう感じはしますね。やっぱりあの犯罪はひどすぎるっていうのははっきり言ってますので、ただやはり彼のね、怒りは分かると、気持ちは分かるという声は非常にありまして、自分だったらああはしなかっただろうけど、 파견 근로자 4명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한 일간지의 기사입니다. 이름을 불러달라는 파견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전달됐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생성에서도 불법적인 파견이나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조의 유이치 후생 노동상은 날품팔이 파견 노동 제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견 노동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파견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파견 제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派遣さんって先ほど言われるっていうのはそうなんですけども、雇う側もそこに働いている正社員の側も長くいる人じゃ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その名前も当然覚える気がないですし、その実際仕事を教えないからその仕事覚えることもできないから技術上がらない、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使えないやつというランクに応じて首を切るというのが一般的に多いですね。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비단 일본만의 일일까? 지금 옆자리의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년 된 고참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생,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들어갔어요. 휴학을 하게 됐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습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비정규직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화하는 게 임금을 싸질 것 같은데 이게 길게 보면 회사의 보탬이 될 거냐. 근데 그게 잘 설득이 안 되는 상태니까 단기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 기업들이 외주화를 무슨 비정규직 보호법을 피해 빠져나갈 구멍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와중에 최근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정부가 파견 업종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러운데요. 이 무분별하게 파견 비정규직을 늘려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벌써 두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어제 시국 미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영훈 PD, 근데 이제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의 진압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 부상을 입었고 또 전의경들도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전의경 약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시민단체들에서도 부상당한 시민의 수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적게는 500여 명, 많게는 2천여 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네. 특히 지난 2주간의 주말 시위에서는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그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소속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왜 거리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을 변호하게 됐는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 관복 해제 방침을 밝혔다. 잠시 주춤했던 촛불 시위는 다시 거세졌다. 경찰의 시위 진압도 강경해졌다. 국회의원에서부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까지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졌다.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찰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까지 연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 연행에 거세게 항의하는 이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 신분을 밝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새벽 경찰의 살수차를 동원한 진압이 시작되고 연행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현장에 있던 민변 변호사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때려줘! 자, 정경!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변호사입니다. 연행하러 연행자 있다고 해서 접경을 왔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체포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활동조차 쉽지 않았다. 경찰의 강경 진압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이날 하루 동안만 100여 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찰 50여 명이 다쳤다. 인권 감시를 하던 이준영 변호사도 부상을 입었다. 정경들에게 머리를 방패로 찍히고 구타당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CT 촬영 결과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느낌 나요? 제 손도 만지고 있는데 네. 여기랑도 괜찮습니까? 네. 이거 다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부딪히거나 뭐. 시민들은 잘못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강경 진압을 했고 이거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하는 거고. 응급 봉합수술이 진행됐다. 찢어진 이마와 인중을 20여 바늘 정도 꿰맸다. 민변 변호사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는 것일까?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민변에서는 촛불 시위 인권 감시단이 꾸려졌다. 연일 계속되는 밤샘과 대책 회의로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먹어보지 못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각종 법률 지원 동안 민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김종원 변호사님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다음 접견 방해에 대해서는 오유식 변호사님이 지금 검토 다 하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지난 5월 30일 민변은 쇠고기 협상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 소원 청구 인단을 모집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5일 만에 10만 3천여 명이 신청했고 자발적으로 낸 참가비만 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근데 4시 마감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촉박하다 막 이런 전화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2시로 연장하고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컴퓨터 다운되고 뭐. 중복된 신청자를 가려내고 본인 확인 작업을 하는데 3박 4일이 걸렸다. 자원봉사자만 100여 명이 참가했다. 그중에 이제 뭐 연수원생들도 있고 법대생들, 고시준비생,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들렸다가 가시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것이 또 있다. 민변에서 제작한 강제연행 시 대응법이 적힌 유인물이다.
긴급 연락에 필요한 변호사들의 번호에서 불신검문 대처법, 영장 요구 권리, 불법 사진 채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민변 변호사들이 촛불 시위 초기부터 거리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리고 시위 현장을 지키게 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민변 촛불 문화제는 아시다시피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비슷하게 초기에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문제점은 그거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집에 와서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촛불 집회 같은 데도 이번에 굳이 같이 가자 내가 먼저 말을 한 적이 없고 없는데 촛불 집회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와 촛불을 켰다. 이들의 시위는 마치 축제 같았다. 경찰을 향해 개인기를 외치는 아이들. 시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너졌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 방식은 과거를 답습했다. 민변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런 민변의 활동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이제 그 광우병 그 전국에서 그 이제 민변 쪽의 변호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것들은 역시 그 민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민변이니까 또 저런 문제를 야기하는구나. 뭐 심지어 어느 신문 사설에서는 뭐 그 뭐 당신들 변호사 변물과 단체 맞냐. 시위 현장에서 민변의 활동을 지켜본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불필요한 대치 상황과 폭력을 막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들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전문가 방패시죠. 아, 민변 그 변호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촛불 집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인권보호 이렇게 이 띠를 두르시고 항상 앞에 서가지고 상황을 항상 지켜보시고 문제 상황이 있으면 이제 그걸 제지하려고 하시고. 하지만 민변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 약 두 달간의 촛불 시위 동안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최소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970여 명이 연행됐다. 지난 6월 19일 민변은 시위 중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홧발 폭행을 당한 여대생을 포함 21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횡단보도 인도에서 경경들에게 둘러싸여서 인도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교보문고를 가다가 잠깐 그 인도에서 시위대하고 한 500m 정도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도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갑자기 잡혔던 사례입니다. 민변의 인권침해 감시단은 오늘도 거리로 나왔다. 요즘엔 변호사들을 알아보고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어쨌든 너무 억울해서 저런 것들 거짓말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럴 땐 즉석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늘도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그것이 민변의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다. 그러니까 저희 지나가면 이제 변호사님들 가신다 비껴달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리 비껴주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모여 있으면 저희한테 막 음식 갖다 주고 저희는 많이 먹어서 다른 분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예.
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시위 현장에 인권 감시를 하면서 경찰 쪽에 계속 신분과 성명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에 근거한 건지 손정은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조항 제3조를 보시면 불심 검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경찰서 소속 경관 손정은입니다. 절도 사건이 있어서 검문할 예정이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연행했을 경우에는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 알려진 미란다 원칙입니다. 네, 오영훈 PD. 이런 이제 법 조항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이것이 한 국가의 인권의 척도가 될 텐데요. 지난 이제 수십 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권 상황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 중에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것이 있습니다. 민변 2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6월 10일, 광화문에는 촛불 시위 사상 최대 규모인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오늘 민변은 변호사이기 전에 시위 참가자로서 이곳에 섰다.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군. 그의 2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1987년 6월 10일 민변 회원들에게 그날 이 거리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변호사님은 87년 이 자리에 계셨었나요? 그랬죠. 그때 시내에서 이쪽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저쪽 광화문 쪽에 변호사 회관 그쪽으로 최루탄 뒤집어 쓰고 도망가서 돗돌이까지 벗고 씻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매혹더군요. 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는 60대회 출정을 앞두고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에 있던 이한열은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지고 만다.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넥타이 부대들까지 시위에 참가했고 그 속에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광화문 입구에서 데모를 했는데 뭐 변호사들이 뭐 제대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막 사과탄을 그냥 변호사들의 그 시위 행렬에 이렇게 굴려 갖고 저희들이 막 혼나서 저 같은 경우 소위 사과탄이라고 하는 그거가 제 발밑에서 그거에서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수포가 생기는 그거에서 일정 기간 치료도 받았고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시민들의 시위에 조직적으로 동참했다. 변호사 회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고 연행된 시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도 했다. 각 경찰서 분담을 해가지고 연행된 우리 국본의 지도부 그 밖에 시민들 접견하는데 막 전부 나섰거든요. 물론 그때 민변이라는 이름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참여했던 그 변호사들이 그 다음에 민변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집결를 한 겁니다. 정법회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승원, 조영래 등의 선배 인권 변호사들과 김영태 등의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88년 민변을 창립한다.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합치자 이제 그 선배들이 제안이 왔는데 이제 우린 못 합친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뭐 이제 시어머니로 모셔야 되니까 또 마음대로 못 하고 합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을 한참 하다가 이제 표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은 그러한 부분에 집단적인 선배들의 어쨌든 문화 또는 법 태도 지식 등을 전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민변의 부수적, 내가 민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변호사들은 삶을 통해 민변 정신을 보여줬다. 그 대표적 인물이 한승원 변호사였다. 1974년 인혁당 재건이 조직 사건이 터졌다. 한승원 변호사는 핵심 인물 여정남군의 변론을 맡았다.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군 법무관실이 있는데 한승원 변호사가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관이 이제 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한승원 변호사가 거기서 아주 상당히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나갔어. 근데 막 나간 뒤 법무관이 저 사람 한번 손봐야겠구만 그러더라고. 당시 김지아 씨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해 구속됐다. 이 사건 변론도 한승원 변호사가 맡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 중앙정보부 남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변호인 사퇴하라고. 근데 어떻게 한번 변호사가 변호인을 사퇴를 합니까? 그래서 난 사퇴는 할 수 없다.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남산으로 그러다가 방어법 위반으로 구속을 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잡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만났어. 가고 수감을 차고.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여정남을 포함한 관련자 8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형을 집행, 훗날 사법살인이라 불리게 된다. 변호인이었던 저도 서울구치소에 이미 3월 20일 날 저녁에 구속돼가지고 서울구치소의 감방에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 형집행하러 모두 끌려가는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구치소 내가 좀 흉흉하고 소란스럽고 참 가슴 아프죠. 제가 많은 정치범 그중에 중형을 받은 사람들 변호 많이 했지만은 사형이 집행된 것은 여정남 씨의 경우 딱 한 번입니다. 어떤 분한의 역정이 있었습니다. 몇 분의 소감. 지난 2007년 1월. 너무 멍청해. 너무 그래. 민변의 한승원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인혁당 사건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늦게나마.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한 번 이 세상 떠난 사람은 재심 무죄가 10번 나와도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61년에는 국보법 외에 방공법을 추가로 만들었고 1980년 더욱 강화된 국보법으로 통합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도 간첩이 될 수 있었다. 북한의 지하철이 남쪽보다 먼저 생겼다.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가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막걸리 국가방법이라 그래서 막걸리 방공법이라 그래서 술 마시다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했다가 가복한 그런 이 정말 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정권. 그 서슬퍼런 독재하에서도 학생들과 시민의 저항은 이어졌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국사건들이 터졌다. 단 하루 만에 천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민변은 이들을 위한 변론을 도맡았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런 것들 변론하지 말라고 중정에 끌려가가지고 막 모진 하여튼 핍박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모멸 당하고. 그래서 뭐 저분들 이제 창피하니까 얘기는 안 하시는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그런 행위들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 아마 인권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도청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뭐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 제 사실 전화라든지 이런 대화가 당연히 녹음되리라고 생각했죠. 꿈에도 뭐 잡혀가는 꿈들을 아마 변호사들도 꿨을 겁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깡패를 동원한 불법 철거가 횡행했다. 당시만 해도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때만 해도 보통 그 선배 변호사들이 대개 다 영감님 그러면서 이제 외식집에서 회 드시는 이런 아주 최상층인데 맨 밑바닥에 가서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야 우리는 아직 젊고 뭐 학생 신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저렇게 기득권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 권위주의적인 이런 법조에서 선배들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죠. 1990년 민변은 도남동 조합측으로부터 철거지역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약속받는다. 우리나라 재개발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민변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해 호주제 폐지 소송을 진행했다. 진선미, 강금실, 김수정 등 민변 여성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 수차례 공청회와 공개 변론이 이어졌다. 저희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비혼 변호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이 소송을 하면서 이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변호인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그랬었어요.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반대는 거셌다. 우선 가족 개선을 가지고 있다고 나머지 5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05년 2월 호주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저희로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여겼던 부정승계 원칙에 대한 위헌 판결까지 같이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어떤 인권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의식이 좀 더디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던 그런 게 저한테 주신 판결이었어요. 지난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한승원 변호사는 그간의 민변 활동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사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사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 잃지 말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사서 고생 좀 해나갑시다. 민변 만세! 민주와 인권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민변의 변호사들. 이제 그들의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오영은 PD,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하고 이제 민변의 활동을 떼어놓고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제 지난 20년 역사 중에서 최근에 민변의 활동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정관계 요직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고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민변이 과거의 순수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민변 출신의 정관계 진출이 두드러졌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변 활동을 냈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17대 국회 13명의 의원이 민변 출신이다. 기득권과 투쟁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상당히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득권 속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 스스로가 이제 권력 집단화되는 거 아니냐. 권력하고 이제 한통속이 되는 거죠. 지만단체가. 그러니까 뭐 그 시민단체는 권력을 뭐 감시 비판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권력에 앞장서서 권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그거는 결코 옳은 거 아니죠. 2004년 2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변 출신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인권 수호를 위해서 역할한다는 걸 제일 큰 전제로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던 의원이나 장관들에 대해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을 결의하자는 그 제안이 있었어요. 민변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국법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갖고 1인 시위와 단식 활동까지 벌였지만 국법법 폐지에 실패했다.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앞에 경제적 실익을 앞세워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 민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권력 안과 밖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원래 민변이 내세운 거는 이제 그 가능하면 이제 그 평범한 서민들, 기층 서민들이나 기층 민중들의 이익 쪽을 좀 더 생각을 하려고 시작한 단체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잡고 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그쪽에 포위가 돼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건의를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다라고. 그 정부의 성격과 관계없이 민변은 민변 스스로의 고민을 통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매우 많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민변의 사회 비판과 감시의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희 민변 본대는 여기 강화문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아니 횡단보도를 왜 묶음하게 막냐고 도대체. 저 지금 차도에 있습니다. 인도로 좀 올라갑시다. 경찰이 인도를 완전히 막아 시민들이 길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책임자들이 물으려고 하니까 본인의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요. 지휘관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미 시민들의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에게 제가 소속과 지휘와 이름을 밝히라고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대답도 없이 도망쳐버렸네요. 횡단보도만 오가며 구호를 외치는 일명 횡단보도 시위가 벌어졌다. 가도행진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데 항의하기 위해 인도로 규정된 횡단보도만 오가는 새로운 시위 방법이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나와서 정당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째서 불법행위냐. 어째서 지지법을 위반하는 거냐. 도대체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집회는 사실상의 허가제 방식이다. 일몰 후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까다로운 소음 규정까지 정해놓았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하고 명문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강자를 위한 논리가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변은 좀 그런 게 좀 빠지는 사람들 쪽에 편에 서는 변호사 집단.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인데 민변이 지향점도 그거고. 헌법 1조의 관점을 유지하면 전체 법률 체계가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 20년, 민변도 이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일부 비판도 받았지만은 민변의 역사는 이 땅의 정의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온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의 민변,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켈로브대 장근주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민변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3103님인데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주의 한 방식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공동이익을 위하지 않은 악법이다. 노동부 또한 직무유기다. 근로자 보호정책은 없다. 이는 악법이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888님, 업무는 사무보조인데 일은 정규직 이상이며 월급은 정규직 반도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변에 관한 3415님의 의견입니다. 민변 변호사님들께 빚진 느낌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을 비롯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게시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검찰이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서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요. 검찰도 참 딱하긴 합니다만은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당하고 건강을 위협받게 된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필귀정이라고 모든 일은 결국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